내가 예전에 비세라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토크 같은 것도 내가 유튜브에 올린다고 했었잖아. 좀안 좋은 얘기로 스타트를 끊어서 찝찝하기는 한데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야. 야. 그래, 마침 생각난 게 있는데 좀안 좋은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희쁨이 유튜브 채널에 누가 악플을 달아놨더라고. 아주 악질로. 희쁨이가 뭐 자기 사진이나 뽀꾸랑 그 봉남이 쇼츠 영상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게 이제 지웠어. 악플이 달려가지고 희쁨이가 나한테 알려주길래 그냥 내가 지우라고 했어요. 그런 거뭐 상대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삭제를 하라고 한 내가 더 열이 받는 거야. 지금 유튜브에 남아있지는 않은데 누가 희쁨이한테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유튜버한테 들러붙으니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었나 봐요. 지금 장작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몇명 있는 거 같은데 원래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악플이 달리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데 그니까 내 채널에 나를 욕하는 거였으면 그냥 아휴 또 이런 거 달렸네 그냥 무시해야지 하고 갔을 텐데. 야 희쁨이가 뭐 했다고 희쁨이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그런 것까지 댓글을 다냐. 진짜 할거 없는 사람 같아. 없는 사람 같아가 아니라 할게 없나 봐. 할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달겠지.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방송 멀쩡히 열심히 하고 있는 남편, 와이프 채널에 가가지고 댓글을 다는 게 나에 대한 팬심이 깊은데 희쁨이가 막 나를 차지한 것 같아서 그런 질투심에 그런 댓글을 달았나? 나를 좋아하는 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이 어린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심리가 나는 솔직히 좀 많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댓글을 달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유튜브에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희쁨이가 지금 뭐 직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제가 경제적인 부담을 다 지고 있기는 한데 뭐 그래서 희쁨이가 그냥 나라는 사람을 잘 만나서 그렇게 업혀가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그 댓글 쓴 사람한테 되게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진짜 순수하게 운으로 일어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진짜 정말 우연의 일치로 희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요? 제가 희쁨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를 방송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희쁨이는 희쁨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자고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희쁨이가 내가 너를 데려온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결혼해달라고 졸랐어요. 그 댓글 쓴 사람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은 너는 나 꼬실 수 있을 것 같냐고. 아, 희쁨이가 어떻게 날 꼬셔가지고 나랑 결혼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댓글 쓴그 사람은 날 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저는 눈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성을 꼬시는 것도 능력이야. 뭐 희쁨이가 막 여우짓을 해가지고 나를 꼬셨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댓글 쓴 사람은 그런 능력도 없을 겁니다. 희쁨이는 충분히 내가 호감을 느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대시를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저랑 대화도 정말 잘 맞았고 교양도 있었고 예전에 생방송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지만 희쁨이가 저희 집에 맨 처음 놀러 왔을 때 했던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거 기억하고 계신 분들 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한번 물어보자. 그래요, 청소를 했어요. 냉장고 위쪽에 먼지를 보고 청소를 했어요. 그 댓글 쓴 사람,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네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댓글도 안 달았겠지. 야, 보면 진짜 한심하고 안쓰러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능력을 키우라고. 네, 그 능력을 키우라는 게 단순히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키우라고요. 내가 개처럼 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상대방도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법입니다. 네, 그런 저급한 댓글을 달고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면 좋아? 너의 그 값어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전혀 아니야. 또 다행히도 희쁨이는 그냥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데미지를 별로 안 받았어요. 다행인 일이지만 애초에 그런 게 안 달렸으면 좀 좋겠다 이거지. 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뭐 내가 엄청 잘난 사람도 아니잖아. 나랑 결혼하기에 정말 마땅한 사람이에요, 희쁨이는. 모자람이 없어. 우리 결혼 생활만 봐도 그렇잖아. 그냥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예전에 비세라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토크 같은 것도 내가 유튜브에 올린다고 했었잖아. 좀 안 좋은 얘기로 스타트를 끊어서 찝찝하기는 한데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많이 속상했죠. 나도 아니고 내 와이프가 욕먹는데. 원래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숙명이라고는 하지만 뭐 희쁨이가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내 채널에 댓글을 단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장작분들 중에서 희쁨이 채널 있는 거 아는 사람도 몇 없잖아, 솔직히. 비율이 많지 않은데 그걸 또 꾸역꾸역 찾아가가지고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악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악플이 달렸었던 적이 있는데 희쁨이 채널에 가가지고 게임만 하면서 돈 버는 남편 뒀을 때 어떤 것 같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까내리는 그런 댓글을 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채널에 달면은 개까일 거 아니까 무서워가지고 희쁨이 채널 가가지고 그렇게 댓글을 단 거야. 정말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장담컨대 그 댓글을 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잘난 삶을 살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잘 살지는 않을걸요? 시대가 많이 뒤떨어진 사람 같았어. 아, 여러분 요즘에 게임으로 돈 번다고 욕먹는 세상입니까? 게임으로 돈 버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장작분들. 그 수많은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데 그것도 정말 많은 지식과 입담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애초에 내가 게임을 막 엄청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거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그런 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난 지금 메인 콘텐츠가 청소인데 엄청 건전한 청소인데 내가 막 돈 벌려고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내 할 일을 할 뿐이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거죠. 화도 화인데 그냥 안쓰러워. 얼굴 마주보고 얘기 나누면은 정말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 댓글 쓴 사람이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초청해드릴게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댓글을 달았는지 너무 궁금해. 뭐 지금 와서는 그 댓글 쓴 거를 되게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사람이란 거는 되게 감정적인 동물이라 순간적으로 막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런 댓글 쓸 수 있죠.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막 나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은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 저희 채널 보면은 와 정말 댓글 다는 거나 생방송 때 채팅 치는 거 보면 정말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항상 합니다. 교양 있으신 분들이 내 방송에서 함께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송이나 채널 보면은 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능력인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제가 만든 규칙에 잘 따라와 주시고 이렇게 예절 바르게 행동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원래 이렇게 예절을 안 차리고 정말 편하게 방송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막 댓글이나 이렇게 채팅 칠 수 있는 거잖아, 손쉽게. 다른 방송은 다 그러는데 우리 방송에서는 그러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따라주는 것 자체가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거고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정말 훨씬 더 많으니까 감사하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작분들. 만약에 그런 댓글이나 채팅 보이면 그냥 답글도 달지 마.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무시를 했을 때가 그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렇게 댓글을 달면은 어느 반응이 오겠지? 이런 온갖 상상을 하면서 댓글을 딱 달았을 테지만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 이제 답글 많이 달렸겠지? 전쟁터가 됐겠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진짜 그냥 혼자 좋아요도 하나도 안 붙어있고 막 조용히 있으면 씁쓸하겠죠. 그런 일이 있었어.